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50절 같이 봅니다. 50회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되겠죠? 다 도망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신앙이 아닌 신학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페이스 미션 오브 랩런들이 와서 그 포럼을 잘 했는데, 여러분 포럼을 할 때 조금 내용 있게 포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제시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니고데모처럼 제 모든 거 다 바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거든요. 그냥 바치겠다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모든 걸 다 가졌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뭐만 없었죠? 영원한 생명만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만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흑암, 혼동, 공허 속에 그 저주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시기가 포럼을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게 포럼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좀 포럼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내용 있게 여러분 포럼하세요. 그냥 막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근거 있고 내용 있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좀 포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님 내게 복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복음운동하기 위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교회로 부르셨냐?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복음운동이라는 건 뭐죠?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자는 거죠. 왜?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세상에 많은 세상에 지금 지식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지금 부족한 게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시대는 발전해오고 과학, 문명, 의학 모든 것은 다 발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안 되죠? 왜 자꾸 문제가 오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복음운동하는 것인데 오직 예수, 이것 말고는 방법 없다, 이것 말고는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하자.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직 예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를 깨닫는다는 말은 뭐죠? 이 안에서 당연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죠? 왜 그렇게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죠? 아, 당연하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무너지는가? 아, 이거를 모르는구나. 당연하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없으니까 성공하고도 망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 당연하다. 필연성, 절대성.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 알아요. 그렇죠?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 알아요. 한국에 가면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다 믿고 예수님 다 믿어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있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있는데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가야 돼요. 왜 그러죠? 이 오직 예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로 힘입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뭐냐? 바로 오직 예수 하기 위해. 왜? 예수 외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성경의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이 전부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오직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교회에서 복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집스럽게 일로 가야 된다라니까요. 오직 예수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잠언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잠언은 지혜, 지혜서다. 그래서 잠언을 매일,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장씩 읽으라고 한 달에 31일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아닌가요? 잠언도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무슨 지혜겠어요? 공부 잘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잠언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간다니까요. 지혜롭게 되어지고 공부 잘하게 되어지고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에 예수와 그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예요. 잠언이 성경이라면 그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다른 곳으로 썼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모여져 있는 백과사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런 것 중으로 읽어요. 성경은 뭐 도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은 뭐 윤리적인 거, 또 지식적인 거, 뭐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막 우린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잠언을 보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 다 있다라니까요. 네이버 지식인 만가도 지식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생들도 검색해보면 아 뭐 다 알 수 있어요. 지식이 넘쳐나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왜 이 성경에서는 또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죠?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꾸 뭐냐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고 그런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고집스럽게 한 가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부 뭐하냐?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꾸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뭘 가리키는 거죠? 도덕적인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살인하지 말고 강도짓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도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고 그걸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단순하게 성경 가지고 교훈하라고 했더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도덕적인 교훈을 한다니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기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성경을 가지고 자꾸 바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바르게 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는 뭐 예의 바르고 뭐 젠틀하고 이런 그런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더 바른 자들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자꾸 성경 가지고 도덕적인 교훈하고 여러분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곳이라니까요. 교회에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예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바르게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 지혜도 주셔요. 성경을 읽으면 바른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꾸 바른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지혜로운 것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누나 흉을 보는 건 아니고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이가.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저희 누나는 늘 거의 뒤에서 꼴등, 저는 늘 앞에서 1등. 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누나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죠. 저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저희 누나는 실업계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누나가 실업계를 갔는데 저는 대학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문대를 들어가더라고요. 아, 잘했다. 저 머리에 전문대까지 간 거면 대단하다. 그런데 전문대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더라고요. 그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야, 기적이다. 저 머리를 가지고 4년제 대학을. 그러고선 저희 누나가 연구원에 들어갔죠. 저랑 똑같은 신학대학 연구원을 들어간 거예요. 저도 그 연구원에 들어갔고. 그런데 성적이 같은 연구원 나왔잖아요. 대학원 나왔잖아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훨씬 공부 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내가 알던 우리 누나는 수학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왜?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할 때 거의 4.0 이상 다 받고 졸업을 한 거예요. 저는 막 4.0 이상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깨달았죠. 야, 별로 진짜 머리 안 좋은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구나. 옛날 머리 같았으면 저거 못 외워가지고 꽁꽁 매야 되는데 저보다 더 잘 외우는 거야. 대단하다. 하나님 지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갔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 그러한 지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고 말씀 주신 거는 그리스도 알기 위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아는 게 목적이지 지혜로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게 의로워지는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혼동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도 우리가 지금 뭐 하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꾸 바르게 하려고 하고 교훈하려고 하고, 야, 성경 읽으면, 잠언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럼 공부도 잘한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복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왜? 우리의 문제가 죄, 사단, 지옥,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내가 여기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알고 생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자꾸 우리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냐? 자꾸 다른 쪽.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공부 잘하겠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올바른 사람 되겠지. 그럼 목적이 자꾸 바뀐다니까요. 올바른 사람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로 교육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의를 교육해요? 의가 교육해서 얻어지는 건가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방법은 뭐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자꾸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살려고 한다니까요. 아, 내가 지혜가 없어서 고생하는구나. 아, 근데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주어지네. 잠언을 읽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올바른 자가 되어지고 건강한 자가 되어지는구나. 내가 성경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혜가 없는 자였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어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고 본인은 그 당시에 나라의 최고의 인정받는 최고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목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니고데모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 가졌다라니까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더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 가졌는데도 살쑥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뭔가 마음 한구석에 공허와 그 빈 공간이 있던 거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의 이 말씀을 듣고도 자꾸 다른 걸로 가. 성경을 가지고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급해질 필요도 없어요. 안 믿어지네. 왜 그러지? 이상하게 막 공부도 잘 되네 안 되네. 여러분 조급해질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초등학생 때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 복음을 중학생 때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딱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깨닫게 하셨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그 정말 그 중요한 시기 다 지나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과정이 저에게 필요했던 거죠. 정말 그렇게 힘들고 갈급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복음 없이 그 힘들었던 막 갈등했던 과정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만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이 여러분 니고데모의 그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깨달아질 날이 오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자꾸 다른 거 안 되게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시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누구를 확인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제가 원래 여기다가 1번 번호를 쓰려고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서론을 그렇게 길게 하면서 1번을 쓰면 애들이 지친다라는 거예요. 저 1번 쓰면 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 이제 1번 하면 언제 2번하고 3번 하나. 그럼 그때서부터 포기하고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 번호를 안 썼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지혜로운 제가 아내를 얻어가지고 베드로. 여러분이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 누구였죠?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누구였냐? 아주 용감한 자였어요. 뭐냐? 배짱도 있었어요. 누구였냐?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였냐? 순교도 각오한 자였어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앞서서 아주 리더십 있게 얘기한 수제자, 아주 용감하잖아요. 순교까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자였어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와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밥 안 먹어도 막 힘날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이 어딜 가든지 난 따라가, 막 누가 그런다. 막 너무 힘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져요. 감동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동돼가지고 지금 복을 줘야 되는데 찬물을 다 끼얹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빨리 뭔가를 캐치를 해야 돼요. 수제자였고 용감하고 리더십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런 찬물 끼얹는 말을 하셨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계속 이 마가복음 뒤에 읽어보면 실제로 여종 앞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닭이 세 번 울었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했냐? 자기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용감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리더십도 있었다라니까요.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열심도 있었고 용감한 것도 있었고 순교를 각오할 만한 믿음은 아니죠. 신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 베드로의 삶이 누구와만 뭐만 상관없죠? 하나님의 일과만 상관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참된 믿음을 주길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것과 상관없었던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에 무엇을 주냐? 딱 한계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쫓아가고자 했는데 뭐가 왔죠? 한계가 온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자기 마음속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베드로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자인지를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죠? 자기의 본 생업, 고기 잡는 것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누가 찾아왔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모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가 완전히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에 이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꾸 자기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했거든요.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믿어보려고 했거든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졌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됐는데 이걸 자꾸 못 깨달으니까 그 한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 똑바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시간표가 찾아오냐? 바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모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무엇에 대해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봐라 네가 가진 건 네 방법으로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딱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전혀 어디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2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 제자가, 지금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또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혜로워 보려고 했고, 바른 삶도 살려보려고 했고, 규모 있는 삶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는구나. 왜 안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사람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믿음 주시면 이 믿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 때문이 아닌 자꾸 다른 것으로 하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다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되는구나. 응? 내가 좀 부족해서 안 되는구나.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는 원인을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복음이 아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믿음이 원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 때문에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 삶을 모르고 자꾸 다른 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여기서 이 방법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성공하는 방법, 여기서 자꾸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았다,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았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 이거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 여러분,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다른 삶의 방향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핵심 메시지를 봤는데 보니까 거기 다 나와 있는 그 뭐라고 했냐, 두 가지 흐름 얘기하셨어요. 바벨론, 또 이집트, 강대국들,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 뭘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안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없이 저들이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 가지려고 했지만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그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 내가 자꾸 속고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게 없어서 안 되는구나 하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여기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로 가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없고 오직 예수가 아니었구나. 결국은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저주하고 베드로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곧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가 닭이 우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오직 예수 참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닭소리가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안 했으면 베드로는 너무나 심한 좌절감에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실패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거를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을 버려지고 이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 속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철저하게 무슨 삶이었냐? 하나님 중심에 딱 삶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열두 제자 전부 다 어떻게 죽었죠?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스데반, 뭐 이런 빌립지사 이런 사람 전부 다 어떻게 했죠?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 바로 순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교가 뭐죠? 꼭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맞아 죽어야지만 그게 순교인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순교의 삶은 뭐냐면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것이 포기되어지고 내 방법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으로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순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런 죽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그리스도 깨닫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꼭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이 삶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이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삶. 여러분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에는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이 돼 있었냐? 내가 딱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이걸 포기 못하냐? 여태까지 성공했던 사람들. 한 번도 실패 없이 잘 살아왔던 사람들 절대 이 자리에서 안 내려와요. 내 거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방법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인정받아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힘든 거예요. 근데 언제 가능하냐? 진짜 이 순교의 삶을 살아질 때 더 이상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딱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순교의 삶을 통해서 이게 바로 순교예요. 내가 있던 내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서는 것.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이게. 왜?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여기에 내가 있고 싶은 마음 절대 없는데 나는 이미 내려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여기 다 올라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도 몰랐다니까요. 그 전까지 수제자였고 베드로는 리더십도 있고 용감하고 배짱도 있고 순교를 각오할 만큼 그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못 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가 지금 베드로도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자기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에 있다는 걸 깨닫고 완전하게 지금 그 인생의 한계를 주심으로 완전히 지금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자리에서 딱 우리가 내가 죽고 딱 그리스도만 세워지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내가 조금 게을러서 그런가? 자꾸 다른 것에 핑계댄다니까요. 내가 배경이 안 좋아서 그런가? 자꾸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가지고도 어떠한 지혜를 가리키려고 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냥 바르게 교훈만 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무슨 삶이냐? 바로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거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충만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믿음 충만.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건 뭐죠? 은혜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다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기도를 하셔도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세요. 공부 좀 잘해보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많은 지식으로 내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지식으로 내가 채워지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내가 죽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혹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걸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뭔 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하고 있을 때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언젠간 깨달아질 거니까 저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나쁘다를 떠나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분 저는 그렇게만 배웠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존재 그렇게만 배웠어요. 다윗은 막 특별하고 너무 멋있는 막 그렇게만 저에게 각인됐었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기존 교회에 복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복음들을 자꾸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깨달았다? 엄청난 거죠. 그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들리는 날이 오겠죠. 언젠간 여러분들이 닭소리를 듣는 날이 올 거예요. 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좌절하지 말고 그때 넘어지지 말고 그때 교회 떠나지 말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닭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나에게 한계를 주실 때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은혜로 지금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다 깨달아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다른 해답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방법이구나. 그걸로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고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깨달아 가시고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도합니다. 붙잡고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마음을 내놓는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